던전이 되어 있죠. 나갈 순 있나요? 요정 수급은 여기서 하면 되겠고, 나갈 수 없는 던전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귀찮아 보여서 오른쪽을 가볼게요. 길이 없네. 이렇게 돌고 있는데 돌아갈 땐 여기로 가면 되나 봅니다. 한방컷. 궤도를 바꿀 수 있는 부메랑이 있긴 있나 본가. 맵을 좀 더 보고 변신할게요. 일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구멍이 있긴 있는데 여기 위에서 뭐 떨어져야 죽는 것 같고, 이쪽에 하이랄 왕이 있을 확률이 좀 있어 보이네요. 굳어있네. 대충 보니까 뭐 걸렸어. 피콜로 아래로 떨어지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죠. 하트는 최고치네. 문이 양쪽 다 열리겠죠? 저주라고 해야 되나? 풀어주고 일회용 열쇠를 하나 받았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바로 옆에 방에다 쓰면 되나봐요.
자신으로도 밀리겠지만 지나갈 수 있겠지. 페이크네요. 얻었습니다. 저건 반대쪽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올라가 보자. 내려가는 건가 올라가는 건가. 네, 계단 모양을 보면 올라가는 건데 나갈 수 있나요? 열쇠 없고 이런 말을 걸어서 뭐야 리듬 게임인가? 어? 뭐야? 왜 없어졌어? 맵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깨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얘도 날아가네. 채워야 되나 보네요. 쓸데없는 한국의 조각. 네, 네모난 거면 쓰기라도 할 텐데 또 다른 모양이야. 분신 만들어서 아래쪽 눌러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벽에 부딪혔네요. 나왔고요.
네모난 거 하나 생겼네요. 지금 네모난 게 두 개 필요한지 하나만 필요한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성을 나가자. 평화로운 하이랄 마을 들어갈 수 있나? 어, 꼬마귀가 들어와 있네. 조각 맞추기는 안 되고요. 여기였는데 참. 조각 맞추기 하러 왔습니다. 역시나 네모. 설마 열매가 올라오나요? 길이 뚫리네. 끝이고 위에 족장님 또 한번 만나보고 가자. 대신에 네모난 거 없죠. 그러고 보니까 검술도 지금 다 못 얻었는데 마지막 던전인 느낌이라. 하나 더? 혹시 모르니 한번 다 가는 거 같는데. 자, 맵으로 돌아왔고요. 핑클 아저씨, 여기가 1호고 저쪽이 2호고 하나가 어디지? 아, 아, 루피네. 하이랄 성 왼쪽 편이었나? 그쪽에 있는 게 하나래 떠올랐습니다. 녹색 네모만 아니면 웬만해서는 합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두 분 어디 갔지? 재판은 아줌마랑 또 한 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라지셨네요. 아, 둘 다 야채구나. 어? 막혔네? 왜 위험하다는 거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변에서 한번 가봐야죠. 하긴 못 올라가는구나.
아, 여기도 참 못 올라간다, 참. 이런. 못 올라가네요. 괜히 바뀌어서 왔네. 휴대용 변환 장소 같은 건 없나? 이제 문이 집에 들어가라고 하네요. 쓸데없는 지식이었고요. 돈 쓸 데도 없는데 해보나 사야 되겠어요. 갖다 들어오면 있겠죠. 구매랑 이미 알고 있죠. 말지 속에 있다는 건 계속 있다겠죠? 미러쉴드 지금 마지막 던전 아이템이겠죠? 쓸데없는 정보가 가득한 2호였고요. 3호를 사죠. 나갔다가 들어오면 와 있고, 자 하나 더 있긴 할 텐데 3호를 한번 읽어보죠. 아이템을 두 개 번갈아 써야 되니까 귀찮네요. 자, 4호. 방패 말고 패치로 아래찌기는 아직 못 배웠어요. 리모컨 폭탄도 있다고 하니 저거 귀여운데 맨손으로 쓰러뜨렸다고 선언 뭔가. 아무튼 여기 들어가려면은 지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에 길이래. 생겼는데 뭔지 확인을 하고 볼까요?
자, 들어가서. 어? 이미 갔다 왔구나. 그러면은 다시 올라와서 보무장을 열었고요. 이쪽도 요정님이 있으려나? 라는 생각으로.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딱히 없어 보이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하이라이성을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